기록적인 폭염에 드넓은 바다의 수온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수온이 조금만 더 오르면 양식장 어류는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 창립포구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우럭과 숭어 등 어류 320만 마리를 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수온이 올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수온이 뜨거워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몸이 부대끼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수온을 재봤습니다. 수심 3m 속 이른바 표층 수온이 27.8도. 사흘 만에 무려 2.6도가 올랐습니다. 요 며칠 고온 때문에 이제 해수 수온도 같이 상승한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현재 천수만은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28도를 웃돌면 주의보로 대처됩니다. 수온이 28도를 넘어서면 어류의 생장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데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대량 폐사 가능성도 아주 커집니다. 어민들은 바닷물에 액화산소를 투입하고 양식장에 차광막을 쳐 수온 상승을 막으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폭염주의가 계속 갔을 경우에는 전량 폐사가 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데. 자치단체도 수온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애철 활동을 강화하고 액화산소 공급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남해안에는 이미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충남에서는 2013년과 2016년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물고기 87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